부소산성은 백제의 마지막 왕성이다. 여름철 걷기 좋은 여행지 부소산성. 숲이 있고 바람이 불어 걷기에 좋다. 시원함을 선물하는 숲길이 있어 참 좋다. 숲이 있어서 우리 삶은 여유로울 수 있다.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에 멸망당할 때 3천 명의 궁녀가 떨어져 죽었다는 낙화암. 낙화암 정상에서는 백마강이 잘 보인다. 낙화암의 풍경 속에 슬픔이 녹아있다. 부소산에 있는 사찰 고란사. 백제가 멸망할 때 낙하암에서 사라져간 삼천궁녀의 넋을 위로하는 절로 유명하다. 1028년에 지은 사찰이라고 한다. 충남문화재 98호이다. 옛 백제 시대에는 왕에게 바치던 명물 고란약수이다. 고란약수에 고란초를 띄어 왕에게 올렸다. 한번 마실 때마다 3년씩 젊어진다는 전설이 있다. 백제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부역. 오늘 백제의 혼을 만날 수 있었다. 백제무왕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음못, 궁남지를 찾았다. 물에 피는 꽃 수련이 아름답다. 꽃을 찾아 나는 벌은 춤을 춘다. 서서히 연꽃의 아름다움에 물든다. 바람에 수줍게 흔들리는 꽃잎. 연꽃에 취한 벌이 왈츠를 춘다. 늘어진 버드나무가지가 바람에 흔들린다. 거대한 습지에서는 화려한 연꽃이 핀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연못이다. 궁남지 5만여 평 주변이 온통 연꽃밭이다. 궁남지에 밤이 찾아온다.
밤에 피는 연꽃이 더 아름답다. 멀리서 봐도 아름다운 포룡정. 연못 한가운데 떠 있는 아담한 정자 포룡정이다. 좋은 이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다. 여름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포룡정. 누구나 이곳에서는 사진을 담는다. 현판은 전구무총이 김종필 씨의 필적이다. 연못 한가운데 정자와 목조다리가 조성되어 있다. 밤이 깊어갈수록 포룡정은 더욱 빛이 난다. 밤에 피는 연꽃이 더욱 아름다운 콩남지의 밤이다. 1400년 전 문화대국 백제를 만나러 간다. 찬란했던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조성한 곳이다.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여행지이다. 다양한 백제 관련 체험을 할 수도 있다. 찬란한 백제 문화를 만날 수 있다. 노을이 지는 시간, 야경이 기대된다. 트램은 서서히 역사 속으로 흘러간다. 화려함의 절정인 백제의 능사사찰.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백제 왕실의 사찰이다. 최초로 제안한 백제 목탑으로 높이가 38m에 이른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화려해지는 공간. 어둠은 금색으로 그림을 그린다. 금일에서 일요일까지 야간 개장을 한다. 야간 개장은 색다르고 야경이 멋있다.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많은 부여에 가볼 만한 곳이다.
구두레라는 이름은 이 지역의 고유 지명이다. 백마강과 어우러진 자연이 함께하는 곳이다. 부엣 사람들의 휴식처 구두레 조각공원을 찾았다. 1983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다. 97년 조각공원으로 새 단장하였다. 공원이 있어서 삶은 더 풍성해진다. 입장료는 없고 24시간 문을 여는 공원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된다. 108번 내 삶은 끝없는 고민의 연속이다. 공원 내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옛 정취와 함께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공원이다. 부여를 찾는 이들에게 휴식을 선물한다.